안녕하세요. 2021년 5월 2일입니다. 이번에는 위니아 딤체라는 종목과 제가 5,390원에 좀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과 태웅 로직스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위니아 딤체라는 종목은 기업을 잠깐 보면 뭐 이런 주변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좀 3월에 뭐 이렇게 뭐 잠정 실적이라고 나왔는데 좀 마이너스가 났네요. 좀 찝찝하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은 실적이 나왔을 때뭐 52주가 신고가 경신, 뭐 실적 대비 저평가된 주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실적은 실적이고, 그리고 뭐 공시를 잠깐 보면 뭐 요런 사람이 뭐 이렇게 뭐 3,840원에 아주 소량이지만 이 사람도 좀 매수를 하고 있나 봐요. 그죠? 어쨌든 그건 그거고, 일단 차트를 잠깐 보면 일단 연봉상 이때 2019년에 고가, 엄청난 거래가 있었나 봐요. 그것의 고가가 5,100원인데 이제 5,100원을 막 넘어섰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때 상장 때의 시가가 5,300원인데 일단 그 가격도 뭐 넘어섰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넘어섰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역사상 한 번도 넘기지 못했던 이 빨간색을 일단 넘겼습니다. 뭐 넘겼다고 해서 바로 날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확률적으로 이제 위로 간다라고 보고 일단 접근을 해봤고, 그다음에 최대 거래의 고가 5,100원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위에 뭐가 없다, 아, 매물대가 없다라고 판단해도 될것 같고,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달이군요. 4월 달이 첫 번째 추세 돌파의 그 지점이다. 근데 추세를 돌파할 때 뭔가 여기 수급의 변화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한 4,800원대에.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매매를 좀 했었던 정다운이라는 종목도 보면 제가 여기였었나? 아,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위로 갈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좀 물려고 막 손절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위니아 딤체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미래일은 알수 없지만 지금의 위치를 보면 뭐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수급도 보면 아까도 봤지만 좀 의미가 있는 수급이 들어왔고, 또 주봉으로 보면 이때 3월달 엄청난 거래가 있었는데 그 횡보를 막 하다가, 좀 다른 차트로 볼게요.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횡보를 4주간 하다가 일단 1주, 2주 올라선 것이기 때문에 뭐제 생각은 다음 주에 그래도 좀뭐 피크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 피크라 함은 일단은 한 6,000, 2,300원까지는 뭐 넘어서면 뭐 넘어서는 거겠지만 적어도 한 6,000, 2,300원에는 제가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주당 한뭐 1,000원까지는 못 먹겠지만 그래도 한 6, 700원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일단 접근을 했고, 요 주봉상의 상단 추세, 여기까지 일단 바라보는 거죠. 근데 거의 뭐, 이 상장 때 그런 매물이에요. 그래서 이 매물대에 오면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다 던지려고 아마 폼을 잡을 겁니다. 뭐 같이 던져주면 되겠죠. 그죠? 뭐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더 가는 거야. 뭐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의미가 있는 일봉이 나왔는데, 그 일봉이라 함은 이렇게 쌍바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표상.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선을 뚫고 이제 1, 2, 3, 3일이 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리고 좀 거래가 좀 이때 뚫어놓고 좀 거래가 좀 줄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그 파동을 위해서 좀 힘을 지금 이 위치만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뭐또 이렇게 급락할 수도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지금의 위치를 봐서는 한 파동은 남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가 여기서 막또 신규 매수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이런 누가 봐도 높아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2,000, 3,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언제라도 아마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괜히 또 매수하셔가지고 또 기나긴 고통을 느끼지 마시고 그냥 지금 요런 위치에서는 이렇게도 움직이는구나.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그렇게 영상을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웅 로직스라는 종목도 제가 매수를 여기서 매매를 이제 하다가 여기서 계속 엄청나게 매매를 했었죠. 이렇게 매매를 계속 매수하고 매매 하다가 일단 또다시 좀 위치가 왔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 9,000원에 1차 매수, 7,860원에 2차 매수해서 일단 수익이 났다가 다시 일단 마이너스로 좀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좀 이력을 보시면 이 태웅로직스로 제가 마이너스가 난 적은 없네요. 그죠? 그래서 뭐 그건 그거고 역사상 월봉상 최대 거래는 언제였냐면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엄청난 거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지난달이 있기 전까지는 요때가 최고였는데 일단 뭔가 계속 레벨업을 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벗어났고 지난달에 고가가 8360인데 8360 위에 있어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지점에 왔고, 그리고 연봉으로 보면, 이때 상장, 지지난 해에 상장 때 고가 8,500원을 이제 한 60원밖에 남지가 않았고, 또 월봉은 이미 매물대를 다 뚫었고, 또 주봉을 보면은, 여기, 제가 좋아하는 요 빨간 선 위에 이제 4주간 횡보 후, 첫 번째 파동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상방으로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꼭 위로 간다가 아니라 거기다가 수급에 좀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매매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뭐 매수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요때 고가 8360만 좀안 깨진다면, 뭔가 한판, 여기 좀 10,000원을 넘는 파동이 나왔을 때, 좀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한 2만 원까지는 갈것 같기는 한데, 일단 뭐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네요. 그죠?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뭐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고 이러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일봉을 보면 요때 최근의 고가 9,500원을 넘느냐, 여기서 막 움직이느냐를 다음 주에는 좀잘 관찰을 해 보려고 합니다. 관찰을 해서 좀 좋은 수익으로 좀 마무리가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 행복한 자본가가 여러분도 저도 되어봅시다. 감사합니다.